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야는 김정운동 측에서는 주치 103 2014년 2월 11일 새로 개건된 미아리 사교관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서 사소한 부족점도 있을 세라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미아리 사역관에도 인민들이 문화정서 생활 기지를 훌륭히 꾸려주시고 인민들이 봉사 과정에 사소한 불편을 느낄세라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사격장에는 김학의가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사격장들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사격을 하면서 총소리 때문에 기가 상할 수 있다고 우리 인민들이 기가 상하지 않게 김학의를 해주자고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청 사격장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사선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경연원 원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렇게 하면 이거 인민들이 사격장에 들어오면서 미끄러질 수 있다고 우리 인민들이 상하지 않게 계단을 만들어 주자고 우리 전문일꾼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부일까지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쯤하면 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를 만성적으로 대하던 지난날의 자신들이 그릇된 사상 관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격가를 찾는 선임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늘 이용하는 이 목표지에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 25m 권총 사격장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이 이용하는 목표지가 어디에 규정되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이 목표지가 국제 사격 경기에서 쓰는 목표와 꼭 같다고 말씀 올리자 인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인민들이 이용할 때는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민들이 사격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새겨안구나 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시며 세심히 지도해 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이 목표판 하나하나에도 오려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자. 당시 8차 대회가 제시한 옥이는 계획의 초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근로단체 연합 골기 모임이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합 골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새로운 옥이는 계획의 초태부터 진군보폭을 크게 내짚어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이하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를 기어이 이뤄내기 위한 올해 총진군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과 정신을 뼛속 깊이 조합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 높이 올해 전투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이뤄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유연합 골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방역 진지를 철통같이 다지는 데서 근로단체 조직들과 동맹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당의 품속에서 살아난 노동당의 아들, 딸답게 주체조선의 청춘들답게 새로운 승리의 신심들 높이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귀족과 위훈을 창조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류나 골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제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생산 정상화, 활성화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며 농군 명원들이 종자혁명, 과학농사, 조수학지에서의 증산, 새 땅 찾기와 간섭지계 간의 힘을 놓는 것과 함께 농산과 축산, 과수를 발전시킬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류명원들이 화손식 선전선동 사업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진일보를 이룩하는 데 한몫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납 골기 모임들에서는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시위 행진들이 진행됐습니다. 당 제8기 2차 전원회의 결정 가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할 위치를 노대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자세한 입장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는가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의 주요 정부당들마다에서 우리 청년들이 핵심이 되고 불길이 돼서 당정책 가처를 위한 투쟁에서 당의 저대자 구비대수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어기는 계획의 저택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천리마 지강이 납기 없어 버산제철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주체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황철 노동계급의 허수까지 받아놓고 보니까 정말이지 주체철 노동계급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지고 보다 더 분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소에서는 주체철 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걸린 것이 설비입니다. 설비. 그래서 불리한 요소들을 새롭게 개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회전노드를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퇴과업 수행에 총매진하자는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화답하여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올해 맡겨진 생산 계획을 무조건 넘치 수행할 요리드 높이 생산 활성화의 덕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이 올해 우리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휘소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황철 노동계급이 열렬히 호소한 것처럼 우리 지휘소문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통이 크게 작전하고 자기 수준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만짐을 지고 내달린다면 올해 계획한 목표들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대, 어느 작업반, 어느 직장이나 할 것 없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 경쟁하며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겠다고 한 황철 노동계급의 허소문은 연생산의 첫 공정을 맡고 있는 우리 연재련 직장이 모든 작업반, 모든 교대들 사이에 생산력과 경쟁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대만 놓고 봐도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서 해전노의 망가동을 보장하고 기술기능수술 부담을 높여서 교대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년 계획의 저택과업 수행에 총매진할 것을 호소한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질 좋은 인민소유품 생산으로 화답할 열이 안고 함경남도안의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군발에 나섰습니다. 함흥 편집공장에서는 생산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양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공정을 확립해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성천강 가방 공장에서는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체 기술 용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서 생산품의 질과 량을 다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온실 남새 재배의 좋은 경험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호순용 기자가 취재한 소식입니다. 추운 날씨에 언실남새 생산에서는 그 뭐니뭐니 해도 이 언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미림 가문 사업소 남새 언실에서는 이 측면에서 자기 시기 멸이를 찾고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좀 뭐 하루 뭐 좀 하다 나니까 지금 경험이 생겨서 지금 이거 기본 이거 언더 보존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이 방 이거 그냥 이거 외방망만 씌워놓고서는 했던데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거 이 열매 작물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하기 힘들어서 그다음에
요로 이거 원신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방막을 2중 3중으로 쓰는 거 보고 와서 그다음에 이렇게 한 3년 전부터 지금 이거 시작했습니다. 겉에 방막 있고 그다음에 2중 방막 씌우고 안하게 그 애기 방막을 또 씌우는데 2중 방막 씌울 때보다 통판 씌우니까 그것도 4도 5도씩 올라갑니다. 이거는 벽교를 이렇게 깎아놔줘서 온도 보장을 해주니까 작물이 크는 게 알립니다. 자체 실종에 맞게 원실을 이렇게 아담하게 꾸려놓고 관리하고 있는 태양열 솔비보급사의 원실남새 재배에서 특징적인 것은 토양 습도 관리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남새 자체가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습도는 이거 이제 그 작물마다 다 다른데 열매 작물은 그저 70%부터 80% 정도 그저 배추는 그저 80% 정도로 토양 습도 자체를 90% 이상 이제 공기 습도가 올라가면 식물이 병이 들어서 좋지 않는 영향이 그래서 그저 그때는 인차 공기가를 해서 습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겨울 조건에서 방막 두드러지기 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하고 두 개 허동이 있는데 1층에는 그 토양원실이고 2층에는 무토양원실입니다. 토양원실에서는 겨울에는 7일 내지 10일 정도에 한 번 정도 주면 되는 거고 무토양원실에서는 지질 자체가 송굴기 때문에 물을 주면 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은 물을 줘야 됩니다. 양은 고정이 폭이당 500ml 정도. 물량은 토양원실이나 무토양원실이나 비슷합니다. 만경대구역 식료품종합상점 월로상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새원실입니다. 여기서는 겨울철 조건에 맞는 그 남새 품종을 선택하고 심는 시기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그 남새 비배 관리를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해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인 것만큼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온성 남새 품종을 선택하고 비배 관리를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지금 심은 작물들이 언제면 크겠구나 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에 맞게 뭐 기르기를 미리 선행시킵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50cm 내지 60cm 땅을 파고 축산에서 나오는 그 태비를 넣고 다음 모를 심는데 후에 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수확을 낼 수 있습니다. 계절별 언더별에 따르는 남지 작물을 선정하고 다음 뭐 작물 기르기를 선행시키다 나니까 우리 원실에서는 사철 남새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원실 남새 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품두려 마련해 놓은 생산기지들이 실제로 운을 내기 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선 태권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민족의 슬기와 기상에 깃들어 있는 정통 무도인 태권도를 광범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옥생 기상과 녹색이 들어있는 태권도는 오늘날 우리 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 사람들 속에서 논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통 무도인 태권도를 보급하는 데서 태권도를 과학화 생활화하는 문제는 현실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건강 태권도와 소년 태권도, 노인 태권도와 같이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 시기 과학화 정보화 사업이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데 맞게 누구나 태권도를 배우겠다는 욕망만 있으면 오대서나 맞석이나 호신술과 같이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연구단위들과 긴밀한 협동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선호하고 사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우리 민들 속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태권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것에 대한 사랑과 우리 민족의 정통 무도인 태권도가 어느나라 인민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위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게끔 어떻게 하면 생동한 태권도 동작들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권도 전장에 자주 와서 국제경기들에서 높은 순위에 들고 우리 인민들과 많이 친숙해진 전문 선수들의 특기 기술을 그대로 모의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은 많지만 보다 큰 야심을 가지고 어느 나라 태권도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민속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으면서 대동강구역 종합양복점 무능조선어점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인민의 조선옷 차림 풍습을 잘 살려 만든 민족옷을 친절히 봉사해 주었습니다. 조선옷을 사랑하고 즐겨 입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미풍 양식을 살려나가는 데서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정월 대보름을 비롯해서 민속 명절들에 의아하면서도 또 고상한 그런 조선옷을 즐겨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으면서 찾아오는 그 손님들이 기호와 춤이 또 나이에 맞게 민족의 봉사를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재질과 색깔이 천으로 명절옷, 결혼식옷, 일상옷 옷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민족옷을 새롭게 착상하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조선 치마조거리에 의아하면서도 또 독특한 형태적 특징이 잘 안겨오도록 하는데 품을 많이 넣었습니다. 또 특히 우아하고 두드러진 그런 고름이 손적인 느낌이 강하게 안겨오도록 하였습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색깔의 잔잔한 꽃무늬와 잎새를 수놓아서 예로부터 아름답고 순결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 여성들이 감정 정서를 잘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성들이 바지 조거리와 또 어린이들의 색동 조거리를 비롯해서 그런 다양한 민족 옷들도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민속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으며 청류관에서 다채로운 민족 음식들을 송이꽃 봉사해서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손자들은 정월 대보름 날을 설 명절 다음가는 민속 명절로 크게 세워왔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서는 오곡밥, 아홉 가지 마른 나물 반찬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아홉 가지 마른 나물 반찬을 먹어야 그 해에 알지도 않고 더위도 타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총류관에서는 벼, 보리, 수수, 접살, 팥 이것을 가지고 오곡밥을 지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보솥 이런 마른 나물을 가지고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속 음식들의 맛을 잘 살려 민족적 향취를 더해주고 우리 청류관의 고유한 얼굴 특색을 잘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봉사 형식도 새롭게 개선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더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속 명절인 정월 대보름날인 오늘 수도의 곳곳에는 이채로운 달맞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7시 30분경부터 쟁반 같은 정월 대보름달이 하늘가에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예로부터 관소 팔경의 하나로 자랑 높은 련강정과 모란봉을 비롯한 여러 장소들에 모여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달맞이 정서에 심취돼서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달 속의 개수나무를 금도끼로 찍고 억도끼로 다듬어 초가삼간 지어놓고 천년만년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안고 달맞이하던 그 옛날의 우리 인민. 달을 먼저 본 사람에게는 그 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옛 이야기들도 웃음 속에 되새겨보면서 군중들은 서로서로 키도듬하면서 달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행복과 아름다운 희망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더 밝게 비춰주기를 서원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1,351만여 명, 사망자 수는 251만 7,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에 42만 8천여 명의 감염자와 1만 150여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은 미국, 인디아,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뒤로키에, 도이칠란드라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들은 미국, 브라질, 인디아, 메이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도이칠란드, 에스파냐입니다. 지금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에서 가장 큰 난문제는 비루스가 계속 변이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새로운 변종 비루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처음 발견된 이 변종 바이러스는 지금 뉴욕과 그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뉴욕의 온화한 병원에 입원한 바이러스 환자들로부터 얻어낸 1142개의 견본을 검사한 결과 12%가 변종 바이러스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엄격한 방역 조치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415만 4,562명이 감염되고 12만 2,07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악성 전염병이 겨울마다 문제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독감과 홍역, 에이즈처럼 고질적인 질병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영국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브라질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됐던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영국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들 사이의 여행 제한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전국적인 사망자 수가 2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5주일 동안 이 나라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보건 관계자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 보건 체계는 더 이상 전염병 사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하여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대응 조치들이 계속 강구되고 있습니다. 타이 정부는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며 볼스카 정부는 동북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슬로벤스코와 체스코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열흘간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정부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제한 조치들을 4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동부 자바주에서 폭우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18일 현재 사망자 수는 18명, 부상자 수는 2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피해자 수는 18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장마철에 큰 물과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아쿠레주 서북부에서 큰 물 피해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무더기 비로 인한 큰 물로 아크레강의 수위가 온제를 넘어선 것으로 해서 이 지대에 있던 10만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를 보면 동해안 바닷가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렸고 예,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신의주의 낮 최고 기온은 12.7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로서 평년보다 9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2월 27일 토요일 음력으로 정월 요르세입니다. 내일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력해 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력해 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력해 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력해 이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력해 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 소해에서는 남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을 보면 대부분 날들의 기온이 높고 소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안개가 자주 낀 곳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0도로서 평년보다 2.9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시, 황해남북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는 20일과 21일, 또 20일 새벽과 오전에 대기 습도가 매우 높아서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28일이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3월 1일과 2일에는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해서 3월 1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고 2일에는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3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3월 2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3월 3일부터 5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의 전국 일 평균 기온을 보면은 3월 2일과 3일이 평년보다 낮겠고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